자, 반갑습니다. 생활 프린팅의 아하 나다라타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역주행의 신화를 쓰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떡상을 하고 있죠. 브레이브걸스 팬클럽 이름이 피어싱인가 뭔가? 아, 피어리스라는데 그런 건 모르겠고 저는 그냥 가오리가 더 좋습니다. 어쨌든 노래를 좀 더 신나게 즐기기 위해서 오랜만에 덕질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브레이브걸스의 노래는 작업할 때 듣는 뮤직비디오 플레이리스트에도 들어가 있었지만 비교적 플레이리스트에서 빨리 제외되었던 곡입니다. 19금 딱지를 붙이고 나온 뮤직비디오는 아주 감사했지만 희한하게도 눈에 잘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롤린 댓글 영상이 이슈가 되면서 역주행을 시작했을 때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은 생각보다 집요했습니다. 평소 걸그룹 뮤직비디오를 자주 찾던 A씨를 끊임없이 인도했죠.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자, 뭐 듣고 나면 알고리즘의 인도도 멈추겠지 하는 생각으로 클릭했습니다. 순간 감성과 어우러진 롤린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브레이브걸스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돈 들여 만든 뮤직비디오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고 풍부한 음악이었습니다. 라이브와 함성, 실로 롤린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플레이리스트에서 여전히 제외되었지만 현재 국방TV의 롤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만 해는 스테이지보다 뮤직비디오를 더 좋아합니다. 브레이브걸스의 역주행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노래, 춤, 멤버들의 진심 어린 무대, 그것을 응원하는 함성, 그리고 유튜버 비디터님의 동영상, 물론 이것들 아니라도 많이 있겠죠. 또한 역주행 이후 현재까지 인기가 지속되는 이유는 멤버들 개개인의 능력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 구걸의 역주행은 EXID나 여자친구의 역주행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다는 게 매일매일의 고달픔과 걱정의 연속이죠. 아마 브레이브걸스도 그랬을 겁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를 시기에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내 자리가 틀리지 않았다면 좀 더 버텨보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하는 소년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희망이라는 것이 아주 오랜만에 생기더군요. 그래서 참 고마웠습니다. 나이를 떠나서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반적으로 걸그룹의 수명이 7년이라고 하던데 여러 가지 의미로 적어도 40대까지는 활동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걸그룹의 새로운 가능성의 개척이랄까. 결혼하고, 앨범 내고, 활동하고, 애 낳고, 활동하고, 마 다 해! 배우는 결혼하고 시간이 흘러도 다시 배우로 활동하는데 걸그룹이라고 레이디 그룹으로 진화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아, 근데 신곡이 6월에 나온다면서요. 신곡 내면서 헬프미 뮤직비디오도 때깔 좋게 하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용형,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아, 용형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걸 의자 위에서 하는 안무는 좀 뺍시다. 지금 떡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낙상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응? 아, 올라갈 때마다 내가 불안해서 그래. 응?